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은 전 정부에서 이런 알박기 인사로서 이렇게 임명됐던 사람은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그런 문제를 다 제쳐놓더라도 짐승이 아니고 이런 인간이면은 새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새 정부가 여러분들 새 부대의 새 수를 담도록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예? 깔끔하게 뭐죠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내가 볼 때는 형편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권력 여러분 1년 더 하면 뭐합니까? 그 인권위원회에 예를 들면 경남 통영 여자인 전현이라는 사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같은 경남 통영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뭐 그 양반이 좀 젊으니까 내보다 예. 공부는 잘했더구먼. 서울대 치대를 나왔으니까. 공부 잘하는 거와 여러분들 반듯하게 사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법대 나오고 이런 법관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죄다 뭡니까? 예. 이거죠 뭐. 죄다. 아니 여러분들 그냥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끌려서 내려와야 되냐 합니다. 한상혁 고대 법대 졸업 1961년생 예? 운동권 출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예. 내보다 나이는 적은데 뭐 얼마나 여러분들 늙게 보이는지 조작 아닌 게 있습니까?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에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한 혐의. 누가? 한상혁이. 그 혐의가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TV조선의 재승인을 위한 여름 점수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심사위원장하고 방통위 직원들이 무슨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TV조선 여러분들 재승인 점수를 조작하겠습니까? 항상 어떤 조작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조작 사건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느냐를 생각하게 되면은 범인을 여러분들 바로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도 자기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 그 소위 방송 재승인의 심사위원장이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TV조선의 점수를 깎겠습니까? 방통위 직원들은 무슨 여러분들 본인한테 남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뭐죠? 위에서 시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 650점을 넘었으나 공정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됐다. 그 뭐 한상혁 씨는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장하고 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럽겠죠. 뭐.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사위원장이 무슨 뭡니까?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고 그 엄청난 일을 범하겠습니까? 뭘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이 1961년생입니다. 몇 개월 더 하면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이란 사람은 경남 통영에서 통영 여중하고 여고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 양반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하라 말라 이렇게 할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경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우. 법은 경우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 정권이 출범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뭡니까? 끌려 내려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왔지 않습니까? 외교 연구원장인가? 그 양반도 박사두구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은 저는 정권이 딱 교체가 되면 사표 내고 기관장이 여러분들이 임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새 기관장이 올 때까지 근무를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겠죠. 그쪽에서 요구하면 있는 거고 그러면 당일로 바로 여러분들 짐을 싸야 되죠.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번 사건도 그런 문제들이 또 연유가 됐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보니까 61년생이네 62세 대한민국 청량군 출신이고 고려대학을 나왔네. 뭐 이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인간들 에? 죽비가 있으면 한 대 내 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좀 정신 좀 차려라. 대통령이 새로 등장하면 예, 내각부터 시작해서 딱 싹 다 갈게 그렇게 하고 그냥 본인은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뭐 노란색 지금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